테그노 디제잉 그룹의 커뮤니티 장님이 이제 마틴 네. 학교일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한테 들려주실 소식이 하나 있죠? 아, 있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교를 하러 다닐 건데 그 전에 우리 또 MNC 아시아에서 또 밝히는 새로운 소식은 테그노 디제잉 네이버 카페가 개설이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다가 테그노 디제잉 치시거나 카페 주소로 애프터워크 DJ까지 영어로 쓰시면 저희 테그노 디제잉 네이버 카페가 나오고요. 네. 왜 카페를 개설했어요? 뭐 올리는 글로는 뭐 테디 예 시즌 2다. 뭐 이런저런 뭐 잡다한 이유를 썼던데 왜? 대체 왜? 그렇지. 왜 나는 카페장이 되었나? 왜 나는 사실 2015년에 테그노 디제잉 페이스북 그룹 오픈할 때만 해도 절대 나는 네이버 카페 따위 하지 않는다. 이미 트렌드에서 멀어진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4년 이후에 4년이 흐르고 내가 카페를 열지 몰랐어. 근데 그만큼 아카이브 기능이 현저히 약해서 이제 네이버 카페를 오픈을 해야겠다. 그다음 이번에 퇴디페 하면서도 느낀 게 되게 많은 이벤트들을 매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아놓고 볼 수가 없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두는 곳들. 그리고 아카이브의 공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일 새로운 분이 디제잉에 관심이 생겨서 테그노 디제잉 카페 그러니까 테그노 디제잉 페북 그룹에 들어왔어요. 가입을 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한계가 있는 거야. 들어왔을 때 순간에 믹셉만 있으면 믹셉만 보는 거고 기사만 있으면 기사만 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없어서 미루다가 아 뭔가 테디페 끝나고 시즌 1이 끝나고 좀 쉬었다 시즌 2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시기는 개뿔 바로 제가 주말에 작업을 해서 이제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지금 가입을 해주셨고요. 3,500명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나요? 이 카페 특색? 사실 테그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를 단 카페들이 그냥 한두 명이 글을 거의 다 써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론 테그노 디제잉 주 컨텐츠가 있고 또 이렇게 MNC 아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폴더도 있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 곡 장르별로 소식이나 뭐 믹셋이나 학원에 대한 이야기 자유 게시판 여러가지 형태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테그노 디제잉에서 볼 수 있었던 예를 들면 DJ 노크님 매주 월요일마다 한 3, 40곡씩 그 본인의 디깅한 결과물을 올려주시는 노크의 추천곡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쌓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폴더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그분이 심지어 노크님께서 거기에 스태프십니다. 네, 그 게시판에 장르별로 스태프를 지금 한 분씩 한번 섭외하고 있고요. 페스티벌 관련된 소식을 MNC 아시아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페스티벌 소식들을 올려주실 그런 스태프를 모실 수도 있고요. 그냥 페벌리버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페벌리버 분도 한번 우리 방송에 불러야 되는데 데프콘 갔다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시판도 좀 설정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카페에 조금 더 특색화를 시키려고 믹셋을 홍보할 수 있는 별도 그 카테고리도 만들어놨는데 아마 들어와 보시면 총 3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믹셋 홍보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컨테스트용, 그 다음에 명예전당 이렇게 3개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예전에 믹셋 컨테스트 2015년에 하고 그 이후에 좀 뭐 플랫폼을 만든다 막 맨날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컨테스트용 폴더를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 뭐 배뉴나 어떤 뭐 상품을 걸어놓고 믹셋 컨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벤트를 벌려볼 거고 오픈덱이나 뭐 파티나 뭐 크루 홍보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고 지금 외부에서 오픈덱이라든지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을 카페에서만 포스팅을 해서 거기에 접속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많이 많이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 아직까지는 제가 별도로 뭐 등급별로 글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건 아니라서 가입만 하시면 모든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게 제가 열어놨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페가 점점 완성이 돼갈 테니까
아직 가입이 쉬워요. 지금 빨리 가입하세요. 제가 알기로 가입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네네네. 거예요. 네, 그 신청하면 대부분 거의 큰 문제 없으면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전에 태그노 디제잉 페이스북 그룹 초창기 때처럼 빨리 100대, 200대, 300대 성장해가는 카페가 되길 바라고 아직은 씨앗 1단계더라고 빨리 가지 뭐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